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죠. 총 9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잠시 후 후보들의 기호 추첨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 공동단장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경선 기획단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과 흥행이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흥행이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노력해야죠. 그리고 뭐 어제도 뭐 엊그저께죠. 그 우리 이광재 후보와 또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도 합의를 했습니다. 예. 후보들도 그렇게 뭘 후보들의 개인의 입장으로만 보면 선거를 완주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당을 위해서 또 흥행을 위해서 후보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흥행을 만들 거라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들 당장 뭐 내일이 이제 첫날인데 예. 보통은 공명선거 실천서약식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쭉 후보들이 나와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령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사전 행사로 너 나와라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공명선거 하기 전에 좀 비공명,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게 할 말 좀 하나 찍어서 이야기해보는 뭐 그런 코너도 해본다든지 말이죠. 끝나고 나면 이번 컨셉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예비 경선의 컨셉으로. 대통령직 취업준비생이다. 이렇게 국민면접이라는 컨셉을 갖고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취업준비생들은 즉각 질문도 하고 어떻게 그 사장님 눈에 들어가려고 되게 답변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좀 본 적이 없어서 내일 프레스데이에서는 그런 모습도 아마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이렇게 자비 없는 질문을 좀 한번 예. 좀 만들어보자. 예. 이렇게 해서 흥행을 위한 장치도 하고 있고 후보도 노력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 우리 당도 혁신의 노력을 좀 해서 다 이것들이 좀 어우러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각 캠프에 흥행 방안이 있으면은 아이디어 좀 많이 제공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네. 접수됐습니까? 아, 사실은 뭐 제가 어디는 낸 데도 있고 안 낸 데도 있는데 예. 정확하게는 제가 뭐 좀 멸함됩니다만 모든 후보 2등부터 나머지 후보들이 보통 이제 9위까지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예.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요. 예. 그 의견들을 가지고 예비경선은 시간이 이제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본경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다 도입해 볼 예정입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될지요? 앞으로. 아, 오늘까지가 이제 후보 등록이고 곧 이제 6시 30분에 오늘 기호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총 저희가 4차례 정도의 TV 토론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8일간의 경선 기간에 TV 토론 4차례인데 그중에 2회는 공중파고 2회는 종편에서 TV 토론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예비 경선 결과 조사 그러니까 그 경선에 대한 조사 기간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1일 날 되면 사실상 예비경선, 6명으로 출입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하게 되고 이어서 12일부터 본경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TV토론 방식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어려운 본 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했고요. 예. 사실은 TV토론을 총괄하는 것은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TV분과에서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놓은 상태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에 있는 TV토론분과가 방송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걸 좀 조정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기획단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면은 후보가 9명이기 때문에 그냥 총량의 발언 시간만으로 봐도 10분만 해도 1시간 반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지점이 너무 후보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으니 그 선관위와 방송국의 결과로서 좀 어떻게 수렴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그 흥행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단일화를 차례차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흥행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가 많이 생겨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요인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라는 것은 물론 뭐 그 캠프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용에 따른 단일화를 하겠습니다만 후보가 줄어들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볼 때 왜 단일화됐을까 또 어떤 기준으로 됐을까도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흥행요소가 될 수 있고, 사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민주당의 후보를 보면 사실은 전직 총리가 두 분이나 되고요. 예. 그리고 전현직 도지사가 네 분, 뭐 이렇게 다섯 분 정도, 네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직 도지사도 두 분 물론 있고요. 좀 장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굉장히 스토리도 강하고 굉장히 살아왔던 면면들이 강한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단일화한다면 국민들이 그 하나하나의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의원님께서 경선 기획단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데 네. 그 밖에서 외부 인사를 또 공동단장으로 영입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확정된 겁니까, 그건?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고 사람을 지금 놓고 좀 더 모으기도 있고 추천도 받고 있고 또 새로운 분들 안에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결정 날까요? 아, 이번 주는 좀 지나면 결정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예. 자, 어쨌든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대선 경선 흥행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 어제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아니 뭐 비판적인 게 아니라 보신 대로인데요. 저는 사실은 대선 기획단장으로서는 사실 좀 안도한 편이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막상 등장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허한 공정이다. 그의 메시지는. 그리고 예. 비전은 부실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저 후보가 야권의 1위 후보라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갈 정도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저희 지금까지 빚을 바란 부분들을 좀 착실하게 잘 준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내고 그 과정에 한 분 한 분의 좋은 콘텐츠를 잘 살린다면 저희가 충분히 더 가능성을 있겠다 이런 확신을 좀 드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박성민 청년 비서관에 이어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의 경질까지 이게 사실 청와대 발 악재가 아니냐 이게 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당내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저는 특히 뭐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굉장히 화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 처리를 잘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처리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권익위에다 의견을 냈으니만큼 우리도 그 국민의힘이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었고 그런 것들을 또 야당 의견까지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결정한 만큼 야당이 이제 권익위의 결과가 나오면 그 전수조사 결과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답해야 될 차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또 하나의 재난지원금 문제도 결국은 이것도 뭐 대선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조금 많은데 결국은 당정청이 소득하위 80%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의원들이 전체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체 예산 규모 곳간직이니까 물론 거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를 탈출해서 나오는 과정이라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해법이 좀 다를 거라고 보지만 저는 끝까지 뭐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논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가 더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탈당을 권고받은 의원들 중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어쨌든 지도부가 결정한 건데 여기서 발을 빼기도 뭐할 텐데요. 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기할 정도로 혁신에 힘을 주어서 요청한 예. 것입니다. 예. 한 분 한 분 안타깝고 또 몇 분의 개인적인 의원들은 그냥 눈으로 봐도 그분들이 죄가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에 따르는 지도자들의 결단을 요청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해당 의원들이 억울한 점이 있어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복당하시는 게 순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설득이 안 되면은 어떻게 강제 출당 뭐 이런 조치도 취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 정치는 끝까지 설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그리고 이 지역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 제기된 양양자 의원, 이거 의원님께서 당에다가 출당 조치를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지도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본인이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더 드리는 것은 2차 피해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예. 논의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고요. 예. 하지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보여주느냐. 국민들은 4.7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대선 경선을 기획한다는 것은 흥행만으로 되는 문제 아니라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아 이게 4.7 재보선 전과 후가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지만 저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요청을 했었고 그 요청에 따른 국민의 저기 지도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모두의 경선 이번 경선은 흥행과 혁신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흥행은 우리가 쭉 얘기했고 방금 말씀하신 게 혁신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4.7과 4.7 이후에 달라졌구나. 그러면 예.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민주당이 기대해보자. 라는 마음이 저는 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현재까지? 그런, 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저희로서 정권 재창출의 기대로 만들어낼 거라 내는 시에는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상대당의 콘텐츠보다 더 진실되고 더 확실한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하고 그런 비전을 보여드리면 국민들의 마음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